너무 좋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긴팔인데 기능성 입어가지고 조금 노출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번에 야방 이후로 말투가 좀 바뀌었어요. 살 빠졌어. 우리 공한 얼굴이 왜 이렇게 갸름해. 딱 붙는 거 입으니까 섹시한 팔선미가 돋보여.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야방 이후로 제가 말투가 어떻게 바뀌었죠? 착한 말투인가요? 지금 이 말투가 난 내가 자각을 못하겠네. 나는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는데. 예. 그냥 바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 지적하기 전에 팬가입이나 좀 하십시오. 예. 팬가입 안 돼 있으니까 인류애가 떨어지네 또. 예. 팬가입 좀 해주세요. 팬가입은 여러분들 필수. 예. 필수입니다. 재은이랑 합방 안 하냐고? 재은이요? 인사 올립니다. 고황 사무실 오늘따라 더 음탕하십니다. 우리 나이젤 고마워. 반갑습니다. 재은이 내가 알기로는 뭐 5월 달부터 일 들어간다 그러던데. 그래서 엄청 바빠진다 그러던데. 그게 걔가 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그 저 1박 2일로 그게 됐던 거라서. 재현이는 갑자기 왜 찾으셈? 여러분들 잔상에 좀 남나봐. 마치 그 야옹이처럼. 야옹이 맞나? 네, 야옹. 어, 야옹이처럼 약간 그 잔상에 좀 남나 보네. 재현이가 귀여워요? 엄청 열심히 사는 애 같아, 내가 봤을 때. 코트야. 브라자 사이즈가 얼마야? 한 90D는 될 것 같아. 고객님, 경고 한번 드릴게요. 경고 그 바로 쳐내지 않는 이유는 고객님이 그래도 구독이 돼 있어서 제가 봐드리는 건데. 재미도 없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지 혼자 텐션 올려가지고 자꾸 나한테 이상한 자꾸 막 말 거네.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 기분 망쳐주고 싶네. 아, 어제 잤다. 미안해. 월 초인데 코청료. 안 그래도 기다렸어. 코청료 감사합니다. 고개 강퇴할게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최후 진술, 최후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10, 9, 8, 7, 6, 5, 4,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가세요. 역겨워. 약간 나를 너무 약간 여체화시킨 그런 채팅이 존나 역겨워. 나 이제 그냥 그런 것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나이 37 먹은 아저씨도 뭔가 여체화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되고 뭔가 내가 남성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저런 지저분한 채팅 치면은 바로 강퇴하실 할 것이야. 코트야. 그때 전방 방송은 왜 꺼진 거야? 서로 끌어안더니 방송 꺼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지겹지만 반박을 한번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보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저 사람의 운명을. 나는 입 아파. 나는 입 아프고, 예,
1번 설명하자. 죽이래요, 죽이래. 2번 죽이자. 어때 여러분들? 죽일까? 그래, 죽이는 게 맞겠다. 네, 잘 죽으세요, 쿠페님. 네. 블랙 해버렸어. 블랙을 했다고요? 왜 블랙? 아, 그냥 싫어. 아.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저 강력한 형벌을 통해서 눈치껏 행동해야겠다라는 거를 다들 자각해야 해. 하고 모시한테도 500개 야무지게 쏴주고 방송 시간 빨리 정하라 했었음. 힐힐. 아, 진짜로 내 기 살려주려고 모시한테 모시한테 500개를 쐈어. 500개는 좀 과한 저사 아닌가? 내가 그쪽한테 500개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아니 500개 이상 받았을라나? 500개 넘었을 거야. 그래, 500개 넘었을 거야. 아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방송에 이제 합방 많이 하고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많아지면 많아짐에 따라서. 나보검 해줘. 방송에 등장인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좀 뭔가 이런, 예. 합방의 빈도수가 많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죠. 예, 품앗이가 있어야죠. 품앗이가. 호태야, 그래도 최근에 합방했던 사람 중에 재은이가 최고다. 최고 아니냐? 다들 재은이한테 왜 이렇게 단단히 꽂혔어? 혹시 이거 부검품 가능한가요? 진짜 궁금해서. 아이고 형님께서 바로 봐드릴게요. 바로 봐드릴게요. 열혈 입성까지는 좀 걸릴 거야. 몇 개 쐈는지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 물론 그 공헌도가 크긴 하지만. 아니 아니 아니, 많이 그 등수를 얘기해 줘야지 랄피야. 158등이요. 158. 쉽지 않네. 아니야, 가끔씩 한 번씩 와서 좀 많이 싸주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 맞아 맞아. 코트야. 아니, 나 만 개가 넘었나 안 넘었나? 넘었어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어. 큐 큐. 만 개 넘었습니다. 만 개 넘지 않았을까? 넘었습니다. 이야. 파워랩트 형님, 그냥 쪽지로 다 보내드릴게요. 물어보시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보낼게요, 쪽지. 거 만 개는 단 없는 거 아니냐? 아, 우리 3323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닉네임 호로자 푼. 닉네임 역겹네요. 블랙 할게요. 아, 저 새끼 어저께 건빵에서 10개 쏘고 팬가입 했더니 뭔가 좀 닉네임이 좀 뭔가 쎄하네. 푼으로 끝나는 새끼들이 역겨워. 잘 가세요. 아니, 그 바꿔서 좀 약간 갱생할 그런 기회도 안 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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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7,000개 쐈다 10세야 이러잖아. 자, 부캐야 지금. 나한테 블랙 당해 저지라는 거. 그럼 보내야죠. 팬가입 감사합니다. 코트야, 손 풍선을 봐라.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문님, 특수문자님. 연금머니 방송 시작하면 맨날 싸우냐? 블랙 갈게요. 들어가세요. 예. 싸운 적 없는데. 들어가시고요. 랄프야, 연혈 컷도 족지로. 우리 파워래프트 형님 컷은 보자. 와, 족지로 부탁드릴게요.
쪽지로 부탁드릴게요. 네가 부탁하면 안 되지. 너가 얘기해야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컷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렇지. 오늘 더 퍼지냐고요? 아니, 더 퍼지는 아니고. 그냥 평소같이 행동했는데요? 히우다미우마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평소같이 행동했어요. 아, 우탱이 어서와. 우탱이 하이. 반가워. 정말 반가워. 반가봅니다. 어서오세요. 맞아요. 공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 확인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아, 어제는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갖고 풀 영상 싹 다 저작권 먹지 않았니? 코트야. 두 개 빼고 다 먹었어요. 와. 양도도 가능한? 약발방 중에 하나도 저작권 안 먹었어? 약발방 둘 다 먹었죠. 아, 둘 다? 둘 다 노래방이었어. 응? 뽑기권 양도? 야, 너무한다. 나이질 너무한다. 그러면 17반으로 뽑기판 해서 모아갖고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한 명한테 몰아준 다음에 의견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끝이잖아. 그러네. 뭐 하자는 거야 나이질? 아니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거야. 아니야. 공지에다가도 댓글 달았어 나이질이. 양도해도 되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코트야. 아이, 그걸 물어보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대장정으로 중국 보낸다.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그거는. 아, 그런 생각을 한 거 자체가 진짜 너무하네. 그거는 하지 마.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요즘 존목질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가? 어떤 부분이 존목질이지? 어디서? 뽑기로 존목질 하려고 그런다고? 자유게시판 이제 진작 시행이 됐고요. 존목은 내가 솔직히 말할게. 코트야. 일단 600개라도 채워야겠다. 오늘도 아, 방송 잘 볼게 비. 나도 너무 고마워. 존목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내가 정의해줄게. 우리 파워레프트 형님은 이게 이거를 이제 종용하거나 조장하지는 않아. 근데 방송에 자주 언급되는 닉네임들을 자기들끼리 막 언급하고 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그런 게 형성이 될랑 말랑해. 닉네임이 자주 언급되는 이들, 그들끼리 서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이제 존목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야. 그지? 뭐 트릉이, 나이젤, 뭐 이렇게 파워레프트 형님, 또 이제 몇몇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네임드들끼리 그런 거는 조금 뭐 서로 이렇게 신경을 좀 써준다면은 그렇게 안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아씨, 내가 그냥 코트가 좋아하고 코트 방송 본다는데 뭐 이렇게 시월 지킬 게 많아. 공지 있다가 사진 보고 놀랬다 시폴. 아, 시안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되게 서로가 껄끄러운 문제니까 평소에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고 채팅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인지가 되는 그런 닉네임들에 대해서는 부르는 데 있어서 살짝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 아니면은 굳이 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자정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뭔가 그들만의 리그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항상 경계하려고 해요. 존목은 패망의 지름길이거든요. 우리 조금 더 쿨해집시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왜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냐. 아 잠을 오지게 잤네요. 비 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낮에 잠깐 날씨가 좋길래 이거 실화냐? 야 이거 진짜 비 오는 거 맞아? 하면서 막 단톡방에다 막 글 올리고 그랬는데 오후부터 비 온답니다 형님 속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진짜 비가 내리더라고요. 예, 이제 주말 내리면서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저부검 종료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부검을 한 명 해달라 그러면 여러 명이 다 같이 신청합니다. 부검풍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부검풍은요 부검풍은 150개가 되겠습니다. 150개 쏘시면 이제 그거 부검풍으로 갈게요. 랄프야 예. 여기다가 얘기해. 여기다 그 배너에다 써놔. 부검풍 쪽지로 보내드려. 부검 좀 감사합니다. 여기다 배너에다 하나 만들어놔. 예.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냥 저기 이모티콘님 50개만 더 쏘시면 부검풍 될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예, 내가 지금 이 방송이 어느 정도의 그 지분이 있나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얼마나 지분이 있나라고 확인을 하는 의도면은 좋겠는데 내가 여기다가 얼마나 썼지 뭔가 가계부 쓰듯이 여기다 얼마나 썼나? 아 씨발 여기다 만 개 쌌어 씨발 내 100만원 이러면은 진짜 난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부검하지 마세요. 난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 인생 제 시간을 갈아서 방송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부분으로다가 저한테 이렇게 싸주신 거잖아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진심입니다. 나도 부검 좀 해주라. 예, 예. 아 우리 시아님께서 또 150개 쪽지로 보내드립니다. 쪽지로 다 보내드릴게요. 몇 등이고 몇 개 쏘셨는지. 확실히 부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래요. 재은이랑 방송한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재은이랑 방송했던 거는요 풀영상에다가 제가 이제 좀 그 예 그걸로 올릴게요. 뭐죠 랄프씨? 아 저거요 밥친구 그 이상이 어디죠? 밥친구 잠친구입니다. 잠친구 잠친구는 한 6천원 정도 됩니다. 잠친구는 6천원 정도 네. 예 그걸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 20몇 시간의 그 장작 20몇 시간의 방송 아니 30시간 넘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바로 한 번 줄게 경고 한번 드릴게요. 예, 말 이쁘게 하세요. 살짝 편집해야 된다고. 그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던 게 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네요. 예. 뭐 잠잘 때 그 저 뭐 끌어안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그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 예. 맞아요. 제 잘못.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랄프 잘못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빨리 막았어요. 예 맞아요. 랄프가 나한테 전화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의 CCTV 느낌이어서 그랬던 겁니다. 예. 랄프 잘못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쌈배한테 갈기고 가겠습니다. 아, 커피 한 잔 쓱 때리고 오늘 제가 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이게 컨디션 좋은 날은 바로 바이크를 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좀 아쉽네요. 아포테케님께서 건방들 씨발 쓸어버리고 싶다 했는데 아포테케 몇 개 쌌는지 봐봐. 왜 이렇게 가오잡지? 처음 본 닉네임인데. 건빵을 몇 개 쌌는데? 29개 플러스 에드버는 33개. 형님 출석입니다. 키우 키우 키우. 아포테케님 가오잡지 마세요. 아니 3,000원으로 건빵 슬레이어를 하겠다고? 그건 아니지. 코트야, 부건풍이 뭐예요? 부건풍은 이제 그동안 쏜 풍선이 과연 몇 개고 나는 코트 방송에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 쪽지로 보내드립니다. 네, 요즘 이제 부검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겁니다. 예. 그럼 붙지 마라. 아, 시그니처 풍 어디 갔노? 시그니처 풍이 어디 갔냐니? 코트야. 나도 봐줬어. 렁님, 렁님 150개 안 쐈어? 예, 방금 보셨어요. 아, 10개 쏘셨는데요? 10개 쏘셨잖아. 네, 150개입니다. 예예예. 150개입니다. 예예. 아, 쪽지 쑤신 거 보신데 쪽지 쑤신 거도 좀 풀어주세요. 쪽지 쑤신 거 뭐 풀어야 됩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나이젤도 좀 봐줘, 알파야. 예. 그냥 말해주면 안 돼요? 쪽지 받는 게 부담스러우신가 보다. 알겠어요. 럭님 말씀드릴게요. 랄프 네가 말씀드려. 럭님 14,970개 쏘셨습니다. 14970. 등수는요? 165위입니다. 165위. 와, 내 돈 시발이란 저 반응이 난 너무 그래. 왜 아까워해? 내 고생은 뭐야? 어? 열정 있게 방송 봐줬던 시간들은 뭐냐고. 근데 저분도 많이 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분. 3329. 아니야, 이거 쪽지로 가자. 이거 말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 맞아, 쪽지로 가서 말하는 게 좋아요. 맞아, 맞아. 형님 저도 명의인지랑 같이 부탁드립니다. 게트릉에도 쪽지 보내줄게. 쪽지 그 수신 거 좀 풀어주세요. 네. 뒷바로 보내드릴게요. 쪽지 수신 거 보내 있으면 뒷말도 괜찮네. 코트야, 1년 안에 10만 개 맞추겠습니다 형님. 와, 럭님 감사합니다 진짜. 와, 뭐야 진짜로? 저는 10만 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알려주세요, 님. 야,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안 받아주셔서 살짝 섭섭하지만 일단 오늘도 아이고. 게임하면서 눈팅 해볼게요, 키우. 아이, 고맙다, 우리 RPM. RPM을 부를게 여기서는. 고마왕. 네, 열심히 해야죠.
요주의 인물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상납드립니다. 형님 저희 초라한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고마워. 원래 또 고마워. 그래. 그러니까 말할 때 너무 약간 음지성 그런 채팅을 하니까 이제 그게 자꾸 눈에 자꾸 거슬리더라고. 그래요. 예. 아, 옷이 너무 달라붙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존나 대가리가 커 보이고 왜소해 보이네. 이 옷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얇은 바마그 하나 가고. 코트야. 형님 7년간 시청료 이제야 보냅니다. 매너 하나만 좀 더 봐. 쪽지나 긴말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또 의자도 검은색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런지 너무 왜소해 보이네요. 예, 대가리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게 네 진짜 체형이야. 하도 형님 닥치세요. 실제로 본 적 없으면. 예. 아니요, 기능성 맞아요. 맨투맨인데 기능성으로 샀어요 제가. 속초에서 산 옷이죠. 예, 골룡포를 좀 입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무지게 다려놨습니다. 알쓰리님 어서오세요. 서른세기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아디다스가 코트야. 옷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모바일이라서 빛을 못 봅니다. 네. 매체스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까지 다 올리는 건 좀 뭔가 너무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좀 내려서 편안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번에 사는 오렌지는 왜 이렇게 저기가 맞냐? 뼈가 맞냐? 물렁뼈가 맞네. 아, 이거 하나하나 씹기 좀 거북하네. 새끼한테 입만 벌리고 아 우리 벗대 입 벌고 정말 반갑습니다 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다들 바쁘셨나봐요. 코트야 형님 열혈 컷도 가르쳐 주시나요?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쪽지 거부시니까 귀말로 보내드릴게요. 예,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알려주지 마. 바로 안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지 마. 한참 쏟아 보면은 그 어느 정도 20위권이나 30위권에 있으면 내가 알려주겠는데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는데 뭐 열혈 컷을 뭐 알려달라고 그건 좀 아니지. 코트야 지부만 게 업다운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형님? 어허 자꾸 저기 바라는 게 많네. 안 돼요. 코트야 나 알려주면 안 돼? 유유 32인기 나도 몰라. 근데 내 열혈 컷은 나도 몰라. 아니 근데 뭔가 지금 우리 대화의 흐름 분위기가 너무 풍선에 관련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한다. 이거 너무 좀 뭐랄까 오늘 방송 오프닝 분위기가 너무 약간 세속적인 이야기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 풍선 많이 못 쏘거나 이렇게 좀 기여도 낮은 사람들은 대화에 끼기가 조금 힘든 그런 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환기시킵시다. 예. 아니, 풍 좋아하긴 하는데, 좀 그래. 너무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너가 기여도 낮은 사람들 채팅을 다 쳐냈으니까 그렇지. 쏘던 사람은 알면 더 화이팅하긴 한데 봐줄게 한번. 오히려 오히려 좋아. 풍 채우자. 나는 풍선 쏘지 않았다고 사람 병신 취급하지 않아. 족같은 채팅을 치는 애들이 풍선도 안 쐈을 경우에 지랄 맞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했던 거지. 쏘지 않는다고 지랄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건 맞아요. 이거 진짜 팩트야. 왜 그건 쏙 빼놓고 안 쏜 사람들을 자꾸 탄압한다고 안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빼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윤석열? 코성열? 씨발롱 불레갓게 개새끼야. 너 얘기해봐. 너 최후변론해. 알았다고 장난친 거야. 10년아. 10년아? 나가. 블랙 개새끼야. 꺼져. 바로 블랙 가겠습니다. 네.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아. 예. 왜 자꾸 내 진심을 안 받습니까? 예. 그렇게 폐쇄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코트야. 배트 안 쐈는데 개지랄 지읒 같은 소리를 해서 욕했었지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자 그렇습니다. 배고프다 뱀이 들어가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먹방은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예.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닉네임 주영수트. 와 씨바 인류에 자꾸 소멸하게 만드네. 아니 저런 새끼들이 있는데 내가 저거 보고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바로 블랙 할게요. 저 사람 일부러 억울로 끌라고. 아 꺼져. 꺼져. 아 꺼져. 주영수트는 좀 아니지. 왜 씨발년아? 왜 씨발년아라고 욕하네? 욕하지 마세요, 니마. 니 바꾸세요. 예, 바로 블랙 갑니다. 블랙했어요. 예. 안 돼, 저런 애들 계속 놔두면은 방송에 좋은 영향 안 줘. 코트야. 블랙 당한 사람 몇 명이야? 최근에 블랙을 좀 많이 했죠. 한 20명 정도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20명 중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블랙 한 300명 될라나요? 네. 블랙다운 수감자 363명입니다. 363명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또 그게 나왔어요. 블랙 당한 놈들 죽어주세요. 아 우리 찡찡구사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블랙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 이제 블랙 그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내가 이제 내 입으로 이제 블랙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지. 개인 방송에서 이제 블랙을 하는 그 숫자 같은 게 이렇게 그 데이터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저는 순위권에도 없더라고요. 네. 그동안 방송하면서 이제 블랙 된 사람들이 한 8개월 정도의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에 제 방송에서 블랙 당한 사람이 300명이 좀 넘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나름대로 열린 그런 소통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달 아 우리 춘배가 300개 아 너무 고맙다. 우리 춘배야 300개 너무 고맙고 우리 춘배야 그 저 너가 그 사준 그 5만원어치 그 방송 젠더 오디오 젠더 있잖아. 둘 다 부러졌어. 둘 다 결국은 다 쓰게 돼버렸다. 라이딩 방송할 때 하나는 비를 많이 맞춰갖고 버렸고 하나는 얼마 전에 자꾸 접촉 불량이 생겨가지고 버렸어. 그럼 이걸로 한 개 더 사셔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잘 쓸게.
아니 그 제가 이제 헬멧에다 꼽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하얀색 그거 오디오 젠더. 진짜 내구성 극악 쓰레기더라고요. 좀만 하다 보면은 금방 또 이렇게 접촉 불량 생겨가지고 세나랑 연결이 잘 안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가지고 엄청 샀어요. 지금 한 뭐 4개인가 5개인가 샀습니다. 예. 거의 소모품처럼 써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라이딩 방송용으로 쓰는 사람이 거진 없다 보니까 보통 저걸 어떻게 쓰냐면 이제 핸드폰 C타입에다가 꽂은 다음에 이어폰 그 저 억스 이어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꽂아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이어폰도 그 갤럭시 노트 9 이후로 나온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오디오 단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오디오 단자 넣고 하나는 이제 충전선 넣고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건데 그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한 건 10만 원씩 쓴 것 같아요 진짜. 아 몇 개를 갖다 쓰고 버리는지. 예. AUX, AUX. 예. 다이소는 안 팔아요. 다이소에서는 그걸 안 팔아요. 네. 이게 이마트, 일렉트로닉 마트 이런 데 가야만 살 수 있어. 대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알리 중국산으로 엄청 많이 사재꼈어요. 네. 언제든지 갖다 갈아낄 수 있게끔. 아 그나저나 라이딩 방송 많이 마렵네요 여러분들. 예 좀 꽤나 오래됐죠. 지금 이제 벌써 금요일이니까 바이크 탄 지가 지금 뭐 일주일째 된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서 예. 어제도 못하고 예. 비가 많이 오니까 올 여름은 그냥 거진 못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이제 드라이빙 예, 이제 좀 약간 내가 어떤 방송을 썸네일로 봤었는데 운전석을 비추는 그러니까 운전하는 모습에 운전석을 비추는데 되게 좀 옆 창문 나오고 앞 창문 살짝 나오고 약간 그렇죠. 사선에서 찍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운전하는 그 이제 썸네일을 봤는데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나도 저렇게 해서 그냥 차라리 차 타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네네네. 내가 할 때 연락을 할게. 근데 그럼 뭐 너가 차를 좀 빌려주는 부분이야? 좋네. 맞아요. 성작상자는 이제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네, 가질 수 없는 너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재은이랑 했던 합방은 이제 그 조만간 풀 영상으로 그 예. 잠 친구 슈퍼 서브 가능해요. 650마력짜리 한국 10대 한정판. 와, 슈퍼 SUV? 와. 너무 괜찮은데. 그거 보험 누구나야? 좀 성공한 콧박이거든요, 사실. 전마가 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제 단톡방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바이크도 타고 아무튼 뭐 모터스포츠는 전부 다 즐기는 친구라서 저 친구는 이제 철바퀴, 물바퀴 다 타요. 그리고 자동차도 타요. 네. 낚시도 하고 골프까지 싹 다 섭렵한 친구인데 굉장히 좀 취미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는 타입이어가지고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눴어요. 예. 나중에 유튜브 한번 촬영 한번 하려고요. 예. 인사되는 친구야. 시청료 납부합니다. 코영. 아, 우리 덤프 트럭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형, 지금 테슬라 구매해도 출고 기간이 그만큼 걸린다. 알쓰리로 따라가면 나고 하나요? 아니요. 뭐 저희 단톡방은 이제 바이크 얘기 그만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 125cc만 아니면 돼요. 예, 쿼터급 이상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
아, 그 편집 그거 편집자 구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쉬는 시간에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 그 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 예, 그러니까 좀 나중에 좀 미루려고요.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오랜만에 진급이 납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호루자프님. 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루자프님. 일단 테슬라는 제가 조금 이제 그 이제 5월 달이 저 종합소득세 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나갈 것도 많고 좀 바빠요. 예,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재정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라서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고 나서 5월 말쯤으로 예, 좀 이제 이런 것들 다 정리되고 나서 좀 재정 상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예, 갈 거예요. 그것도 방송을 할 거니까 예. 넘어갑시다. 나 저기 안방에서 효자손 좀 갖다 주라. 아, 등이 너무 가렵네. 예.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게 그냥 뭐 낼 건 당연히 내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럼 나중에 세금 폭탄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네, 죽는 소리 하는 BJ들 많아요. 저는 성실 납세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성실 납세자? 호군데? 이러더라고. 나름대로 절세하고 뭐 탈세가 아니라 그냥 좀 절세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좀 이제 약간 어떤 그런 가라로 치고 약간 이런 꿀팁들을 알려주는 이제 사람들도 좀 있긴 한데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요. 예,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괜히 그런 거 잘못했다가 손 뭐 이렇게 그런 거 잘못 손댔다가 나중에 또 탈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세가 되면 굉장히 좀 예, 출혈이 크겠죠. 예, 그냥 성실 예, 납세자로 계속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세무사 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그 사무적인 얘기 좀 그만 좀 합시다.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골 아픕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제가도 쪽지 주세요. 히읗히읗히읗. 네, 기영님 감사합니다. 바로 드릴게요. 앨범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이가 왔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제 일에 집중하는 게 맞지.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앨범 내봤자 조리돌림밖에 안 당해요. 아무리 잘 부르고 아무리 노래가 잘 나온다 그래도 뭔가 저라는 존재 때문에 약간 좀 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지금 제 방송에서 노래 부르는 걸로 좀 만족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번 달에 제가 9월동에서 굉장히 좀 최근에 그 예 야킹을 하면서 약간 좀 인류애를 충족했잖아요.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 거리의 활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물론 일반인 그 섭외는 실패했지만 이번에 뭔가 9월동 가서 거기 버스킹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곱박이 분들한테도 공지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트야. 오늘은 먹방아? 오늘 먹방 해야죠. 예, 근데 좀 이따 하려고요. 지금은 좀 그렇고. 부검해 주세요, 랄프님.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방송 버퍼링 없습니다. 예.
코트야. 버스킨 날 GS 1250 미니 바이크 피규어 줄게. 이미 제 화장대 있어요. 예예. 예. 코트야. 부검품은 뭔가요? 키우. 뭔지 잘 유추해 보세요. 저한테 그만 물어보시고 대답해주기 참 그렇네요. 예.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신노동인 것 같습니다. 예. 마치 구청에서 민원 받는 공무원 마냥 같은 얘기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알아서 눈치껏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내 머리 아이비리그 컷, 아니 크로컷으로 했었는데 머리가 좀 길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이비리그 컷이 됐는데, 예. 조금 기니까 좀 그래도 볼만한가 봐요. 예. 짧은 머리 잘 어울리신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무엇이냐? 코데지 얼른 수수잼이죠. 오늘 컨텐츠는 컨텐츠 경매로 좀 뽑아볼까 합니다. 콘텐츠 경매로 할 거고요. 그 전에 먹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오슈도 하고 그래야죠. 이제 제 좀 뭔가 제 볼로 제 그 원래 하던 정규 방송의 느낌으로 좀 가져갈까 합니다. 코트야. 네. 얼른 그럼 십시 일반 좀. 네네. 근데 오슈를 좀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코트 형이 말한 충전 및 이어폰 젠더 이건가? 어 맞아. 이게 오디오 젠더인데 어? 이걸 3,000원에 판다고? 그럼 난 그동안 뭘 했던 거지? 응? 뭐지? 야 다이소에서 이거 파네? 속도가 다르니까 충전 속도가. 충전 속도가 완전히 구리겠지. 그래도 이제 완전 저속이겠지. 속도가 그래도 10W에서 15W 나와야지. 충전 와트 수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나 봐. 4월에 나온 거다. 한번 사서 테스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원래 우리가 쓰던 게 코시 거잖아. 코시는 2만 원이죠. 2만 5천 원이야. 그래 이거야 이거. 22,500원짜리 요거야. 요거를 춘배가 사준 거거든. 두 개. 그리고 내가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 나 이거밖에 안 쓰는데 너무 잘 망가져. 비싸. 좀 쓰다가 보면은 무슨 소모품처럼 건전지처럼 갈아 껴야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싼 데는 이유가 있겠지. 출력 단자도 OMT핀지 CTIA인지 알아야 돼. 저거 연구 엄청 했어. 라이딩 방송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진짜 좀 고프로 같은 걸로 또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뭔가 방송이 간편화되는 그런 기술의 발전이 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나도.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어요. 예.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헬멧 대가리를 이렇게 박는 건 어떨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어나오는 그 핸드폰이랑 연결되는 선을 이렇게 길게 이어가지고 핸드폰 이런 데다 다는 거 어떨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별별 망상을 다 했어요. 예, 지금이 최선이고 핸드폰을 턱에 다는 거 이게 지금 최선이고. 고프로로 방송이 가능하긴 해요. 고프로로도 방송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엄청 느리 잡생각 노노 그게 좀 늦죠. 예, 데이터 수신이 굉장히 늦고 엄청 복잡해요. 예, 징징구삼님 감사하고 징징구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야. 너무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지금이 최선이고 여기서 뭔가 좀 기술의 발전이 더 있거나 망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좀 더 체계화가 더 잘 돼 있고 더 많이 퍼지고 그러면은 아 좋죠. 이거 제가 드린 링크가 고프로로 방송했던 거거든요. 고프로로 방송했던 게 있긴 있구나. 딱 하루 했었는데. 예. 이때 내가 처음 바이크 뽑고 나서 아 근데 화질이 진짜 쓰레기다. 이거보다 폰이 더 낫단 얘기야. 이 상황으로 풀려버리면은 통신이 끊기고 방송이 막 버벅거려. 방송도 버벅거리고 통신도 끊기고 뭐 안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프로 히어로 10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모든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인터넷 속도가 중요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헬멧에다가 핸드폰을 달고 다니니까 핸드폰도 무거워요. 고프로가 더 가벼운 느낌? 고프로는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생겨갖고 턱에다 딱 달면 뭔가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받쳐주는 느낌, 뭐 밸런스가 좀 있는 느낌인데 핸드폰을 이래가지고 거기다 딱 얹어놓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고개가. 그럼 이제 고개를 계속 들고 가야겠죠? 그럼 여기가 나중에 근육이, 여기 이쪽에 근육이 엄청 아파.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굳은 살백인 것처럼 그걸 몇 시간 동안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프거나 그런 게 없죠. 예, 오히려 여기가 발달해버렸죠. 예, 목이 엄청 아팠는데 처음엔 자, 아무튼 뭐 이제 바이크 얘기 좀 그만하고요. 자, 오늘 먹방을 좀 하는데 먹방 메뉴를 갖다가 뭘 하는 게 좋을까? 뭐를 시키는 게 좋을까? 간만에 먹방인데 아니 기름에 튀긴 거 말고 조금 건강한 거 먹고 싶은데 건강? 약간 이제 그 사투리인데 전라도 사투리인데 부대 끼지 않는 그런 느낌. 예. 치킨맨이야. 아니 저는 치킨맨 저는 치킨 브랜드는 완전 뭐 거의 BBQ 그게 끝이라서 예. 다른 데 안 먹어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옛날 통닭 같은 그런 느낌. 가끔씩 진짜 옛날 그 클래식한 치킨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빼고는 BBQ 아니면 그거밖에 안 먹기 때문에 예. 더부룩하지 않은 예. 부대끼다가 표준어구나. 간만에 육사심이나 양념게장 같은 거 조조 빠는 거 보고 싶긴 하네. 육사심이 양념게장. 육사심이. 내일 배민 파업한다고요? 오히려 좋아. 셀프 배달해줄게. GS로 셀프 배달해줄게. 3박스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거 엄청 많아. 어린이날 하루 파업. 술 한 짝도 담을 수 있어. 요기요는 파업 안 하나요? 몰라. 바로 요기요 써줄게. 식사에 고치세요 형님. 아 고맙다. 우리 또 RPM님께서 RPM이 또 167개 고맙습니다. 예. 네. 코트야. 어린이날 파업한다고. 이건 배달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네요.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담배도 피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네요. 뭘 먹지? 양념게장이 지금 배달이 될까요? 양념게장은 지금 안 되지 않나? 그리고요 양념게장 같은 그 약간 게장류들은 그 게를 뭘 쓰느냐에 따라 좀 달려 좀 다르더라고요.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저렴한 양념게장 아니 그 간장게장 시켰더니 비린내 존나 나고 막 뭐 씹히고 냄새 나고 막 그렇더라고.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게장은 좀 그렇습니다. 칼국수 같은 거 혹시 있나? 일산 칼국수가 어떤 닭칼국수 같은 거. 일산 칼국수 있어요. 코트야. 새콤달콤 물회 어때요? 깔끔하게 93,000원어치 물회 먹방 가자고. 아니야. 다 왔어요. 이제 그 좀 낡은 좀 그만 좀 먹고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일어난 시간이 한 7시 반쯤 됩니다. 방송 시간까지 한 4시간 남았네. 3-4시간 남았네. 좀 너무 배고픈데? 11시까지 참자. 참고 방송 키자마자 밥 시키고 먹방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가자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배민에 손이 가는 바람에 오랜만에 구운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굽네 치킨에다가 순살로다가 예 그래도 굽네 치킨은 좀 양심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냥 치킨은 16,000원 거기다가 이제 그 순살로 바꾸면은 3,900원이 되고 그래서 19,900원 예 20,000원이 넘지 않더라고. 그래서 굽네는 은근히 양심 있는 곳인 것 같아. 난 되게 많이 올렸을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9시쯤에 사실 시켜서 먹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배가 지금 그렇게 막 고프질 않네요. 예. 코트야. 가짜 식욕이네요. 굶으세요. 어거지로 방송 때문에 지금 먹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이따가 메뉴 정해가지고 예, 좀 칼국수 같은 거 좀 먹겠습니다. 고추장에다가 그냥 얼큰한 칼국수 좀 먹어야겠네. 예. 아니요 저 고추바사삭 안 먹습니다. 고추바사삭 약간 암내 나가지고 싫어하고요. 예,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너무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막 그 강황 냄새 뭐 뭐 좀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양꼬치 같은데 이렇게 저 들어간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향신료. 아 향신료. 네. 향신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센 향신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찌라는 맛있다 이거야. 그 양꼬치 먹을 때 약간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있잖아요. 검은색으로 돼갖고 그 찌란 맞나요 그게? 그거는 진짜 맛있더라. 그건 너무 좋아. 약간 후추향 같으면서도 그리고 강황 냄새는 좋아해요. 예, 약간 그런 커큐민 그런 거 그런 건 좋아하는데 특유의 그 쌀국수 같은 데서 나는 그 약간 고수 비슷한 그런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해. 예, 그게 한 끗 차이인데 뭔가 거부감이 크더라고 나는. 나 고수 못 먹어요. 바로 토할 것 같아. 그게 또 이렇게 잘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고수 같은 게 좋긴 하대요. 뭐 몸에 잡내 같은 걸 빼준다 그래가지고. 탄두리 치킨 존나 싫어하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그 카렌데 카프 퐁커리인가 그거 있잖아요. 푸팟 퐁커리 그거 존나 싫어해. 그 저 코코넛 밀크 들어간 거 존나 싫어해. 네. 푸팟 퐁커리 그거 족같더라고. 되게 맛있는 부드러운 카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크리미한 로제 파스타 같은 느낌이겠지? 하고 시켰는데 졸라 느끼하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막 갖다 남겼잖아요. 카레 하나에 16,800원이었는데 푸팟 퐁커리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한 번 먹고 그냥 바로 확을 뗀 그 커리가 바로 푸팟 퐁커리입니다. 지코바 치킨 먹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달빛님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좀 그 뭐 먹어봤어 뭐 먹어봤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몸을 보면 알겠지만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안 먹어본 거는 손에 꼽아요 대한민국에서. 예, 정말 웬만한 건 다 먹어봤기 때문에 뭐 먹어봤어 이렇게 그 좀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하면 안 되는 질문이 딱 두 가지 있어요. 예, 영화 영화 뭐 봤어?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예, 이 두 가지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예, 영화랑 먹을 거는 궁금한 게 있다. 근데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뭔가 내가 행동하게 만든다. 했던 것들이 그 두 가지라서 달팽이 먹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먹어봤어요. 예, 그것도 프랑스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녀왔던 그 해외가 파리, 프랑스, 영국 그리고 코피아. 저 인천 시내 나들이는 또 안 하시나요? 저기 어디냐? 그 필리핀, 미국, 홍콩 이렇게 다녀왔죠. 근데 되게 비교적 옛날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구라 안 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쯤에 예, 다녀왔어요. 방학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있었지. 순살은 지코비 좋지. 황홀 순살 핵사되기 마려웠다. 네. 벅벅살 순살 프랑스 수도가 파리인 거 저도 알죠. 예, 근데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파리로 갈 때 또 이게 파리가 또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 프랑스랑 다르게. 예,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니까. 아 3학년 4학년 때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그 바게트 빵에다가 달팽이 요리 그거 약간 초록색 그 소스 같은 걸 묻혀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거 얹어가지고 이렇게 빵에다 싸가지고 먹었는데 되게 녹진하고 크리미하고 아주 맛있었다. 예. 그냥 골뱅이야. 예.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질 소스 같아 내가 봐도. 맞아. 어렸을 때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이제 있어서 유럽 가본 게 뭐 대단하다고. 예. 코트야. 농담 아니라 개구리가 별미였지 진짜로다가. 나는 개구리 안 먹어봤어요. 파리의 수도는 생제르맹 아닌가요? 몰라요. 예. 파리가 수도인데. 개구리 요리 먹는 그 일본 여자 유튜브에서 진짜 조회수 많이 났잖아. 그 옛날 거 9년 전인가 10년 전 거 10몇 년 전 거 그 영상일 텐데 개구리 반 잘라다가 그릇에 올려놨는데 개구리가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이리 지랄하는 거. 개구리 먹는 그 일본 여자 그 유튜브 영상 아는 사람 다 알 거야. 그 영상 보고 나서 아 씨발 개구리 못 먹겠다 이랬는데 한 번도 못 먹어. 개구리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외로 여행을 간다 치면은 저는 솔직히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일본이고요. 일본은 워낙에나 다녀왔던 사람들이 호흡 불호가 없어. 진짜 나중에 돈 생기면 일본 또 가야겠다 그 말만 해.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은 진짜 나한테 불호였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일본이 진짜 여행 가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예. 뭐 일본 갔다 오는 게 제일 갔다 와보고 싶은 나라. 근데 나는 가서 와사비 테러 당해도 그냥 오히려 광기로 너무 막 매워가지고 처음에 눈물 나. 그럼 초밥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걷어낸 다음에 와사비 조금 덜고 다시 닦고 그 작업 해가지고 그냥 맛있게 잘 먹고 나올 것 같아. 그러고 되게 예의있게 하고 그러고 나올 것 같아 그냥. 오히려 광기야. 저도 와사비를 좀 많이 넣는 타입이라서. 이은지 월드 투어 공연 다녀온 32개국 중 가장 최고의 나라가 일본, 브라질이었음. 브라질. 브라질은 잘 모르겠네. 약간 옆으로 좀 치울게요. 이렇게. 신동엽, 성시경 두 분이서 나오는 그 넷플릭스 그 AV 배우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요. 난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 뭔가 신동엽님의 그 예능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는 것 같아. 그냥 그걸 다 떠나갖고 예능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네. 요즘 소비하는 미디어, 요즘 소비하는 좀 그런 영상물들은 진짜 나는 많이 안 보네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가끔씩 보고 그거 말고는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집에 종일 있어도 그냥 TV 꺼놓는 시간이 더 많은 듯? TV로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요즘 거의 보는 게 없다. 그냥 누워서 가끔씩 쇼폼이나 조금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잠드는 거.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아지고 그래서 뭔가를 보고 앉아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돌아다니는 게 좋지. 직접적으로 내가 다니면서 뭔가 눈에 담고 그런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하지. 이제는 뭔가 내가 체험하는 그런 거 말고는 뭔가 앉아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인천 지금 비 소나기급으로 오죠? 네, 오히려 좋아. 도로도 좀 씻겨나가고 해야지. 그 비 다 내리고 나면 나중에 저기 비 그치는 날쯤에 제가 새벽에 뭐 세차 방송 한번 갈길게요. 네. 대여섯시쯤에 나가가지고 컨텐츠 다 끝내놓고 세차장 가가지고 또 이렇게 바디캠 장착한 다음에 세차나 한번 쓱 갈기고. 그 예전에 그 한번 했었잖아요 세차 방송. 좋아하시더라고. 그 뭔가 새벽에 세차장, 고요한 세차장 가가지고 혼자 열심히 세차하는 그 감성이 또 있더라고요. 예. 세차장은 언제나 밝아. 세차장에서까지 분내를 찾는 거는 거의 미친 새끼 아닌가요? 예. 세차장에서 분내 찾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옆차 세차하는 놈 레깅스에 박스티븐 여자친구 데려오면 개빡친다고?
존나 세세하네. 존나 디테일하네. 세차장이 여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차장은 사실 남자들의 전유물 아님? 그리고 세차 자체도 뭔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새벽에 막 두세 시쯤에 이렇게 세차장 모여가지고 차 대놓고 이제 열기 식히면서 다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야기하고 자동차 이야기하는 거지. 예전에 비 내릴 때 뭐 어디 무슨 뭐 팔당대교 뭐 부분에서 내가 진짜 쐈는데 거기서 빗물 때문에 차가 뭐 이렇게 미끌렸는데 스티어링 잡느라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막 무용담처럼 그런 거 막 늘어놓으면서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동호회 같은 느낌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디테일링. 세차가 취미인 사람들이 많아요. 쌈배 한 필게요 여러분들. 네. 저도 한 8,000원 써요. 바이크 할 때 8,000원 정도 쓰고 자동차는 뭐 솔직히 자동세차지. 예. 주유 만땅 넣어가지고 주유권 그러니까 뭐 세차권 얻어가지고 한 번씩 하는 게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차고 조금 차에 애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손세차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오늘이네. 오늘 어린이날이네. 잼민이날. 5월 5일 애민 파업이면은 지금부터 파업인가요 혹시? 아니지 내일부터겠지. 네. 파업을 한다 그래도 그게 뜻이 하나로 모여지진 않을 텐데. 파업하면 오히려 좋아. 직접 가줄게. 배달비를 4,000원 받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담배 한 갑인데. 파업할 사람들 하라 그러고 이때 더 열심히 한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고 약간 좀 눈총을 받긴 하겠네. 같은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보니까 뭐 저 의료계도 파업한다 그러고 파업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먹방을 한 2시쯤? 두세 시쯤으로 가는 걸로 하고 아직 배가 그렇게 막 많이 고프진 않으니까 오슈부터 한번 다루고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컨텐츠 경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딱 1시에 시작하죠. 예, 10분만 딱 가통의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 많을 때 아니요 그 오슈 하고 나면 그때가 더 많아지니까. 예. 유일 언론 콧박이들에게 유일한 언론이죠. 뉴스 안 보기 때문에 오슈 유익합니다. 예.
랄프야? 예. 채팅창 빨리 봐. 랄프야. 봤어요. 서비스 품을 잡아라. 오랜만에 오셨네. 예, 오랜만에 오셨네. 네. 예. 100개 쏘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 이제 뽑기 판도 지금 연지 좀 됐는데. 오시는 거의 MBC 뉴스 데스크 급이지. 찡찡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형 인생 영화 있어? 어떤 영화가 보고 싶은지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뭔가 이런 감정을 좀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제가 골라드리죠.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웅남이 웅남이 그거 베트남에서는 엄청 베트남이었나? 필리핀이었나? 아무튼 그쪽에서는 되게 박스오피스 올랐다고 하던데요. 인생 영화를 물어보신 거라면은 저는 아 그래도 진짜 아 저는 코트야 우리들의 바그러진 영웅 기욱 뭔가 했네 기욱 예, 전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그리고 호비 시리즈가 진짜 재밌었어요. 예,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 영화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으로 꼽는다면은 영화를 하나를 꼽을 순 없지만 약간 홀로코스트 영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나왔던 그런 영화들 그걸 이제 그 뭐 홀로코스트 영화도 진짜 많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도 있고 피아니스트도 있고 또 저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좋고 진주만도 있고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에너미 앳 더 게이트가 이게 지금 전설의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영화를 뛰어넘은 그런 그 스나이퍼 영화가 없는 것 같아. 그 이후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나왔잖아요. 예. 본 서바이벌이었나? 뭐 그 영화랑 저 뭐야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렇게 나왔었는데 에너미 앳 더 게이트를 뛰어넘은 그 저격수 영화는 없는 것 같아. 그게 바슐리 자이제프라는 그 사람. 여기 재난급 블록버스터가 있는데. 예. 서비스 품을 잡아라. 뭔데 그게? 미션. 그런 곡이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저는 별로. 저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보다는 에너미 앳 더 게이트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영화 얘기하면 또 시간 또 한없이 길어지니까. 예. 네. 서비스 품을 잡아라. 집신 일벌레님 경고 한번 드릴게요. 살로소돔의 120일이라는 영화는 전두엽 망가진 쓰레기 같은 영화예요. 예. 칼리굴라, 살로소돔의 120일, 그리고 뭐 기니피그 시리즈, 뭐 이런 고어, 그리고 되게 잔인하고 정신적으로 그 약간 데미지 주는 그런 영화들은 안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 뭘 얘기하는지 저도 알기 때문에 예. 한 번만 더 채팅창에서 언급하시면 바로 예, 강퇴 드릴 거예요. 예. 인간지네 뭐 이런 거 정신 같은 그런 것 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 영화 얘기 그만합시다. 예. 영화 얘기 그만하고요. 아, 아까 그 자다 일어나가지고 잠깐 그 그냥 유튜브 볼 거 없나 해가지고 봤었는데 갑자기 뭐 알고리즘 통해가지고 어떤 부부의 삶이었는데 그 캠핑카를 그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디 채널이라고는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냥 알고리즘 통해서 보게 된 거였는데 그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부부가 집 없이 이렇게 매일같이 여행 다니면서 사는 삶을 보여주더라고. 남편은 낚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 끼니 이렇게 챙겨 먹고 하는 걸 이렇게 브이로그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오, 나 그거 보고 나서 약간 좀 오, 개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또 그 삶은 그 삶 안에 또 힘든 부분이 있겠지.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되게 행복해 보인다, 와 되게 좋아 보인다 하겠지만 막상 파고들면 그 안에 이제 단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 장단점이 다 있겠지. 소비품을 잡아라. 호튜 사랑해.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하려고. 아, 최순살 치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애하고 싶다는 걸 돌려서 얘기한다. 아니죠. 그냥 무언가를 그렇게 하긴 혼자서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약간 공상 맞아 보이고 또 이쁜 와이프랑 그렇게 다니는 모습은 조금 더 행복해 보이고 하는 거겠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는 그런 거니까. 예. 아, 근데 뭐 연애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뭐 연애 항상 하고 싶죠. 근데 뭐 막당한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랑 연애하려면 힘든 게 이제 시간 안 맞죠? 시간 안 맞고 일단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방송 안 할 땐 제가 상당히 노잼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사귄 전 여친들한테 들었던 얘기, 오빠 생각보다 노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예. 말수가 많이 없고 무뚝뚝하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방송처럼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사귀고 보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좀 뭔가 예. 인간 윤태우는 재미없다. 예. 제 2의 존재 노래하는 코트는 조금 예. 좀 수다스럽고 그렇지만 예. 돈이 들어와야 입을 터는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있을 때는 뭔가 방송처럼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과묵한 편이고 예,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죠. 온오프가 좀 심하죠. 아무래도 예. 온오프가 심한 편이에요. 슈프림 커피 인사 시계 박스입니다. 파워형님 저 뭐야? 저런 게 약간 존목의 지름길인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게?
왜 저러는 거지? 아, 이모티콘 선물해주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사실 파워리프트 형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방송에서 자주 보이고 뭔가 짜치는 채팅 안 하고 출석률 좋고 그런 회원들에게 이렇게 조금 이모티콘이라든지 구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물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뭐 같은 방송을 본다는 이제 그 동질감과 그런 걸 통해서 한 건데 사실 파워리프트 형님 잘못한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왜 저렇게 병신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네. 자,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예, 좀 그런 서로 닉 언급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제를 해주세요. 예, 이게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 친구는 지금 들어오자마자 욕을 오지게 먹으니까 빈정상했나 본데 그 네가 빈정상할 게 전혀 없어. 초반에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너가 타이밍 안 좋게 들어와가지고 아 파워리프트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 지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족 같은 거야 그게. 어 닥치세요 그냥. 그렇죠. 이제 뭔가 나한테 집중해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방송을 하고 있는 주체는 나긴 하지만 이게 좀 뭐랄까 시청자 깔대가 좋나 웃기네. 예. 좀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뿐이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오슈 한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의 이슈 한번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알림도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다 긁어버려 그냥. 예? 천장을 이렇게 다 긁으면서. 아니 에어컨이에요. 훑고 오니. 천장을 긁는 게 아니라 에어컨입니다. 그래 그래. 저 에어컨 두댕이가 내려와 있었어. 다 슬프는데. 소데스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아주머니 오시면은 예. 저 크로마키 바닥 좀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라. 이거 진짜 아니다. 너무 더럽다. 제가 지금 할게요. 이게 70만 원짜리 영화 세트장에서 쓰는 그 어벤져스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건데, 예, 지금 아주 좀 더러워졌네 바닥이. 예. 보통은 크로마키를 칠 때 이렇게 커튼처럼 내려오는 거 뒤에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징 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하는 그걸로 하는데 그게 좀 편의성은 좋긴 한데 뭔가 크로마키 완성도는 얘가 훨씬 좋아요. 예, 훨씬 넓고 가로가 4m에다가 세로는 2m 50.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에다 설치하고 해가지고 뭐 천장에다 빵꾸 내놓고 그랬다가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이 이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 또 골치 아프죠.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프 없으면 수덕 안 했지. 아니 제가 할 때도 있죠. 예. 깔끔한데요? 좋아졌어. 그만큼이나 붙어 있었어요. 그래 이게 먼지가 어마어마하다니까 바닥을 쓸고 다니니까 개더럽네. 여기 한 번 더. 이건 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가 묻었나 보다. 이건 누가 이제 뭐 토사물을 좀 흘린 게 아닐까 싶어. 먼지가 아닙니다. 한번 뭐 빨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빨 수도 없고 어떡하냐. 이거를 빨 수는 없죠. 뭐 중성 세제 같은 거를 좀 문질러 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쓰는데 그저 가사 도우미 이제 그 어플 통해 가지고 썼다가 한 분 이제 좀 고정으로 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좀 개인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오래 하시고 편해지고 그러면은 청소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막 나와. 그럼 거기서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오실 때마다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하는데 그거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불편해. 안방에 이 그 빨래 이렇게 넣어놓는 통이 있어요. 예, 그 빨래 수거함. 이제 뭐 블랙, 뭐 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색 있는 것들이나 하얀색들은 거기다 넣고 이제 검은색 옷들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놔두는데 거기를 살짝 빼가지고 밑에 봤더니 먼지가 좀 많아. 그래가지고 물티슈 갖다 한번 쓱 문질렀어요. 꺼맣게 묻어나오는 거야. 먹물처럼.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을 때 약간 좀 그런 거지. 예. 싫은 소리 잘 못해요. 그 나이도 이제 어머니 때다 보니까 집이 또 워낙 넓고 하니까 뭐 그래서 좀 하시기 좀 힘드신 것도 있겠지만 왜 뭐하니라 옆에야? 밑에 이게 달그락거리니 좀 그만하고 좀 저 나중에 좀 하세요. 예? 아니 일만은 방송 도중에 크로마키를 닦고 있네. 알아서 기다려줄게. 아니 진행하세요. 더러워 거기. 라이프 형 고마워 사랑해. 아 우리 행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컨텐츠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와 오쇼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진짜 오랜만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